음력 1월 15일은 1년 중 가장 큰 보름달이 뜬다는 정월 대보름. 광정면에서 나쁜 기운을 모두 태우는 달집 태우기 행사가 열려 시민들은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보며 복이 가득하길 기원했습니다. 신명나는 양주농악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한자 한자 올한해 이루고 싶은 소망이 정성스레 담긴 소원지를 적고 있는데요. 우리들 장강하게 해주세요. 소원을 풍등에 고이 담아 하나둘 하늘로 올려보내자 풍등 불빛이 수놓은 하늘은 저물어가는 겨울밤에 아쉬움을 달랬고 시민들의 무사 안녕을 바라는 기원제도 열리며 정월 대보름을 맞았습니다. 광정면에서는 정월 대보름 전통 민속 문화를 알리고 시와 시민의 행복을 기원하며 대보름 민속놀이를 매년 준비하는데요. 환한 보름달이 컴컴한 밤하늘 사이로 둥근 얼굴을 내밀자 소나무와 짚으로 쌓아 올린 달집에 횃불이 놓아지고 달집은 순식간에 새끼줄에 묶여 있던 소원지들과 함께 활활 타올랐습니다. 근심과 걱정을 모두 쫓아버린 사람들은 하늘 높이 뜨겁게 타오르는 달집 주변에 몰려 가족과 이웃 간의 덕담도 나누고 올한해 각자마다 마음속에 적어둔 소원들을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밤하늘을 꽉 채운 보름달처럼 양주 시민은 물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행복으로 가득한 무술년 한해 보내시길 기원합니다.